멀리서 오셨네. 네. 오늘 멀리서 오신 분 많네. 아, 네. 마스크 벗으셔도 돼. 아, 괜찮네. 응, 얼굴 좀 봅시다. 아이고, 아리따우시구만. 야, 저기 뭐 인도 네. 공주처럼 생겼어요. 성정은 쭉쭉 뻗는 성정이라 한번 내가 고집을 세우기 시작하면 나무도 못 말린다. 남을 교화시키는 성향이 있어요. 네. 알죠? 네. 성격 급하고 네. 지랄나게 급해. 따라올 사람이 없네. 네. 성격 급하지. 성정 지랄 맞지? 이야, 진짜. 교우관계는 좋겠어. 주변에. 네. 뭐가 궁금한데? 아, 저는 이제 처음에 여기를 했던 거는 그때 이제 일을 그만두게 갑자기 그만두게 되고 이렇게 구직 활동 중에 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때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전공이 뭔데? 취업을 했어요. 병원 쪽에서 일하고 있고요. 간호사 아니잖아. 맞아요. 간호사예요? 네. 조무죠. 네. 네. 조무는 간호사로 안 봐. 네. 간호사 아니라는데. 전에 이제 직장에서 이제 조금 문제가 있어서 나오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구설에 휘말리잖아. 네. 네. 그것 때문이었어요. 조심해야 돼. 네. 본인은. 본인은 가만히 있어도 있잖아. 네. 옆에서 했다고 지랄돌이야. 맞잖아. 나는 안 했는데. 그리고 본인 좀 튀어. 그잖아. 그러다 보니까는 돌을 맞겠지. 아, 네. 맞잖아. 네. 요즘 세상에 튀면 돌 맞아. 네. 두리무실하게 가야지 돌 안 맞지. 네. 그러니까 조금 잘났어. 본인이 잘났다고. 본인은 인정 안 할지언정 본인이 잘났다고. 그 무리 속에서는. 네. 그렇게 생각이 안 해. 맞지? 남들도 그렇게 얘기하지? 네, 응. 그런 얘기 많이. 그러다 보니 시비가 붙는 거야. 부러움의 대상이 돼버리고 그러니 구설이 돌고 그러니 돌 맞고 그러니 문제가 커지고 네. 본인이 가만 아유 들어서 씨발 내가 가만히 있는다 이렇게 해도 문제는 점점 커져버려. 어쩌라 갖고 태어났는데 튀지 마. 그러니까 네. 방법은 안 튀는 거야. 네. 튀면 돌 맞아. 네. 구설 돌고 조금 입을 그러니까 좀 저도 바른 소리 딱딱딱 하지 말라는 얘기야. 네. 바른 소리 자꾸 하니까 그러지. 네. 왜? 성정이 그걸 못 봐. 뒤틀린 거 못 본다고. 허나 입 다물어 다물 때는. 네. 진짜 마지못해서 꼭 해야 될 상황 아니고서는 다물어. 네, 네. 그래서 자꾸 돌 맞는 거고 그래서 구설이 돌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버티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주변에 바깥에 나가면 내가 친구나 뭐 이런 것들이 완만하게 돌아가지만 직장 내에서는 그게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고. 네. 어지간하면 입 다물고 눈 닫고 가. 네. 보여도 아, 나 못 봤어. 네. 말하고 싶어도 나 벙어리야. 네. 들리는 거? 아, 나 귀먹으리인데 뭐가 들려. 이렇게 하고 가라고. 왜? 구설이 돌기 시작하면 본인 못 막아. 알죠? 네. 가만히 있어도 더 지랄들이 나니까. 네. 그 방법은 그거야. 지금 직장에서도 어때? 지금 직장은 들어간 지 지금 일주일 조금 넘었거든요. 아, 그럼 모르겠고 분위기는 어때? 분위기는 지금 다 너무 잘해주시고 다 잘. 입 다물어. 네, 다음 여기서. 거기서 입 다물어. 지금도 들리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치. 입 다물고 네. 그 병원이라는 곳이 좀 특성상 또 돌고 도는 그런 특성이 있잖아. 그러다 보면 걔 거기 갔다며. 야, 걔 이래. 맞아요. 이런 구설 들어와. 그러면은. 나는 안 그런 척해 그냥 모르세. 그래서 내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라고 그냥 인식을 시켜줘. 네. 그래야 돌 안 맞아. 네. 왜 선입견이라는 거 무서운 거 알죠? 네. 벌써 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선입견이 있어. 있는 상태에서 눈여겨 볼 거야. 아유 쟤 그렇대. 그잖아. 그러니까 내가 안 그렇다라고 그냥 쌩 까란 말이야. 그러니까 말할 거 하지 말고. 네. 왜 뭐 걸리면 자꾸 쳐다보게 되잖아. 무시해 버려 그냥. 네, 네. 그게 살 길이다. 네. 본인은 구설을 달고 살 수밖에 없는 사주야. 어? 그리고 솔선수범하는 성격이라. 네. 맞지? 제가 나서서 하다 그러니까. 보니까. 솔선수범하다 보니까 튀고 튀다 보니까 시기가 들어오고 구설 돌고 하는 거야. 본인 지금 최고의 문제점이 그거란 말이야.
왜? 사회에 적응하고 살아야 되잖아. 그죠? 그래야 적응하고 살아야 돈도 벌고, 벌어야 먹고 살고, 돈 저축도 하고 하는데, 적응이 안돼 버린다고, 지금. 나는 적응을 잘하고 있어. 주위에서 나를 배척해버린다니까. 왕따! 사회적인 왕따라고 본인은. 맞잖아? 그 왕따 속에서 탈출해야지. 어떻게, 거기 왕따 속에서 계속 헤맬 거야? 그지? 이 구설도, 그 나중. 그니까, 바른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뭐시, 내일 아니면 신경 쓰지 마! 왜 내일, 내일 아니고 남의 일에 간섭을 하고 오지랖 넓게 지랄이여? 그게 그렇게 되는 거야. 왜? 맞아, 맞아! 이러고 있어. 그냥 말해! 진짜 맞아요. 그게 제일 못한 것 같아요. 그 왜 오지랖을 남의 얘기 다 피워? 들어주고 그거를 또 같이 얘기해 주다 보면 저만 또 거기에 그렇지. 그 남이 나, 본인이 내가 이렇게 교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랬잖아. 받아주고, 이건 이렇고 저렇고, 지휘를 해줘. 이게 좋은 쪽으로, 어? 하나 얘네 있잖아. 맞아. 맞아. 이렇게 하면서 뒤에 가서 이렇게 나와. 그리고 야, 걔가 뭐 어쨌든더라. 이렇게 나. 그러니까 남의 말 하지도 말고, 걔가 와서 남을 씹어도 그 자리에 있지를 마. 그래? 난 몰랐네. 이 소리가 본인이 한 소리가 돼버려. 본인이 그냥 몰랐으니까 그래? 난 몰랐네. 이렇게 얘기해도 네가 했더라가 된다고. 그러니까 누가 씹지? 그 자리를 피해버려. 그게 답이야. 오케이? 그리고 한 가지 이제 궁금했던 게, 그래서 전 직장이 사실 보수적인 면이나 그 병원 이제 좀 그렇지. 제가 이제 그좀 높은 직위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일들에 휘말려서 이제 나오게 돼서 여기 직장은 다시 또 이제 그렇지. 일정 태운 밑으로 다시 들어가게 밟아 올라가야 됐는데, 되니까. 사실 그전 직장에 제가 원하는 과고 과가 그래서 상담 쪽인데 그것도 저한테 잘 맞았고 맞아, 너무 그렇게. 좋아해서 맞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이제 안타깝고 아까운 자리는 자리인 아깝다마는 갈게 자리는 아니다, 이래. 아 그쪽은 아, 정말 이제는 다시 트라이가 들어와도 가지 마라, 이거야. 자리는 아깝다마는 네 자리는 아니다, 이래. 아 그래요? 네네 오케이?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냥 그 지금 현재 자리가 만족은 안 된다 말해도 만족시키게끔 노력하면 되잖아. 내 마음, 왜 마음 먹기 나름이야. 그지? 그러니까, 거기에 진짜 너무 미련이 계속 그몇달 미련 두지 팔리 마, 털어버려. 아네 자리 그런가요? 아니다, 그래.